안녕하세요, 였습니다. 지난 27일 날 그 노트9과 관련된 이 티저 영상 몇 가지가 공개가 됐어요. 세 가지였죠.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용량, 그리고 배터리, 그리고 빨라진 뭐 속도 정도였어요. S9 때도 슈퍼 슬로우 모션, AR 이모지, 그리고 듀얼 조리개를 설명하는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었어요. 해서 오늘은 이 티저 영상들,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노트9 구매 포인트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갤럭시 노트9에서는 4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라고 알려졌었죠. 그리고 티저 영상에서도 5% 남짓한 이 배터리 가지고 뭐 어디냐고 묻고 메시지 받고 하다가 뭐 보조 배터리 끼웠는데도 배터리가 쭉쭉쭉 떨어지고 그래서 대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뭐 이렇게 언지하는 것 같았는데, 뭐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억지. 갤럭시 노트9에서 볼 게 이 배터리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내심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어요. 그리고 4000mAh 배터리가 탑재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배터리 타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뭐 추후에 따져볼 문제겠지만, 사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면은 거의 이틀을 넘기기는 힘들잖아요. 거의 반나절, 길게는 뭐 하루 정도 쓰고 대부분 다 어떻게든 밥을 먹이실 텐데, 이게 그렇게 어필을 할 만한 어필 포인트인지는 여전히 의문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거,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. 128기가, 그리고 512기가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전에 이 32기가, 64기가, 128기가가 나왔을 때 이 64기가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잖아요. 그런데 추후의 모델에서 이 64기가를 빼버리고 소위 용량 장사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, 이번에 공개될 모델에서는 256기가 모델이 빠질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아요. 해서 128기가를 쓸지 512기가를 쓸지 여기에서 좀 선택지가 나뉠 것 같은데,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갤럭시 노트9 128기가 그리고 512기가 각각 105만원 그리고 135만원 선에서 판매가 될 거라고 해요. 참고로 지난 갤럭시 노트8에서 이 64기가 모델이 109만원 그리고 256기가 모델이 125만원대를 형성했었죠. 뭐 그에 비하면 네, 128기가 모델이 64기가 비해서 조금 저렴해졌다. 물론 이 역시도 실제 가격이 공개돼 봐야 알겠지만 이 100만원 이상의 부담감은 여전히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마지막 티저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파일을 전송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. 아, 이 역시도 살짝 컨셉이 해서 뭐 업데이트를 끄고 와이파이를 끄고 뭐 별 난리를 쳐봐도 이게 잘 안 된다고 나오는데,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새로운 칩셋을 통한 이 프로세스의 속도 향상, 내지는 이 5G 적용으로 네트워크 속도 향상을 맛볼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참고로 갤럭시 노트9에서는 엑시노스 9810 그리고 해외 버전에서는 스냅드래곤 845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죠. 그런데 이 칩셋을 통한 성능 향상이나 속도 향상은 시리즈마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5G 적용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출시되는 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들, 아무리 칩셋이 바뀐다고 한들 정말 체감할 만큼의 이 속도 변화가 크진 않죠. 네, 해서 이 노트9 칩셋이 됐든 네트워크 기술이 됐든 얼만큼의 속도 향상을 이루었을지는 이 역시도 제가 리뷰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루머니, 유출이니, 렌더링이니 공개되는 이런 제품들과 크게 다르진 않죠. 이번 노트9도 마찬가지인데 듀얼 렌즈의 센터에 위치해 있는 이 지문인식 버튼 거의 흡사합니다. 네, 크게 변하진 않았고요. 하지만 S펜에서 이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. 음악을 재생하고 뭐 사진을 촬영하고 내지는 어떤 게임 컨트롤러로도 활용이 될 거란 얘기도 있는데, 모르겠어요. 저는 노트의 S펜을 잘 안 쓰는 유저 중에 한 명이라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러 기능이 추가된다면 종전보다 사용빈도는 높아질 것 같긴 하네요. 삼성전자가 갤럭시 S9으로 상반기에 큰 재미를 보지 못했었죠. 실제 실적 평가에서 좀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,
갤럭시 노트9이 지금까지 공개된 이런 티저 영상이라든지 정보를 토대로 보더라도 이를 만회할 만한 카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. 물론 네, 제품이 공개돼 봐야 되겠지만 이 언팩 행사는 네, 현지 시간으로 8월 9일 날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행사 이후에 또 정보 정리하고 또 제품이 출시되면은 구입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도 참고하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신 다음에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도로그 예리씨였습니다. 빠이. 야 135만원? 135만원? 아 135만원 512기가